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고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이나교의 무집착 사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나교에서의 5대 서원은 아임사, 비폭력이죠. 아임사. 그 다음에 사짜, 진실된 말. 그 다음에 아숫제야, 훔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브라마차라, 브라마차라, 부름. 그, 이제 어떤, 그, 음탕한 어떤 간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빠리 그라, 무소유. 무집착. 무집착은 이제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자이나교의 계율은 불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이나교에서는 아인사와 아빠리그라, 무집착, 무소유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상으로 얘기합니다. 특히 출가 수행자인 자이나교 승려들에게는 비폭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무소유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무집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적 집착과 외적 집착이 이제 그것이고, 여기 사진은,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자이나교 승려의 모습. 여기는 이제 그 옷을 입는 파지요. 그리고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제가 이제 인도에 가서 인도 비구들하고 같이 이제 행사하면서 했던 그 사진이고. 내적 집착으로서의 까사야. 는 업의 원인이 되는데, 뭐 성을 낸다든지, 자만한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이제 탐욕을 말하는 거지만, 이것이 내적 집착이고, 이런 접착체와 같은 네 가지 집착에서 벗어나야 해탈이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죠. 이것은 자이나교의 금욕주의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욕주의는 고행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윤리사상입니다. 자이나교 승려들은 성냄, 자만, 속임, 탐욕을 벗어나서 이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역사적으로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 기독교, 유대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 전통에서 지켜져 왔고, 21세기 현대사회까지도 종교적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자이나교에서 이룬 금욕주의는 이제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이제 봅니다. 이런 무집착의 금욕주의는 자이나교에서는 이제 채숙주의와 절식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집착, 무소유의 그 금욕주의가 자이나교 승려들은 이제 채식만 해요. 절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육식 안 하고. 또 절식. 뭐 하루 세 끼를 먹는다든지 뭐 두 끼 먹는다 이게 아니고 아주 조금 먹는 아주 예? 절식 예. 절약해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이나교 하 요즘 뭐 무슨 뭐 섭생에 대해서 영양제라든지 뭐 엄청 먹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좋은 것만. 그리고 또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되겠지 사실은 중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자이나교 승려들은 완전 채식, 절식으로 금욕주의 고행을 한다. 자이나교의 채식주의는 유제품 채식주의, 유제품. 계란이나 고기를 제외한 우유, 치즈, 요구르트, 버터, 뭐 이런 거, 크림, 또 케피르라고 해서 소젖이나 염소젖 또는 양젖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발효 유제품이죠. 카카스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에서 이제 즐겨 먹지요. 이런 것을 먹고, 야채나 과일 등과 함께 먹습니다. 자이나교 승려들은 당근과 같은 뿌리는 먹지 않아요. 뿌리로 된 채소는 또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지 말하죠. 또 채식주의라고 해서 풀만 먹는 게 아니고, 요즘에 서양의 채식주의자들 보면은 아 엄청 잘 먹어 고기만 육식만 안 한다 뿐이지 엄청난 그 고급 채소랄지 뭐 무슨 씨앗들이랄지 이런 걸 먹더라고 미국에 가 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 사람들 뭐 삼겹살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러지만은 이 서양의 채식주의자들은 아주 그 영양가 풍부한 그런 걸 또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이나교 그 채식주의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소박한 비교적. 또 불교의 뭐 채식도 그렇죠. 중국이랄지 저 대만 같은 데 가면 100% 이제 채식주의거든요. 콩을 많이 먹고 콩 가지고 이제 요리해가지고 뭐 육식의 흉내를 내면서 모방해가지고 내용은 재료는 콩인데 모습은 뭐 이렇게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만들고 뭐 생선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먹더라고. 채식주의자이지만 매우 까다로운 음식 습관이라고 이제 하겠으며 음식도 해탈을 위한 금욕의 차원에서 섭생을 한다는 상식적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현대에 와서는 먹는 것에 대한 변화가 많다고 하겠지만 자이나교 승려들이 현대에 이르러서 섭생에는 매우 까다로운 원칙을 지키고 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자이나교에서의 무집착 무소유 사상은 결국 해탈을 향한 금욕입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채식을 하면서 육체적 탐욕을 억제하면서 명상을 통하여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과식, 탐식은 수행자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무슨 음식을 뭐 맛집 기행, 뭐 맛집만 쫓아다니면서 먹는다든지 또 지나치게 뭘 그냥 배가 터지록 먹는다든지 이런 걸 수행자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최소한의 음식은 수행자로서 몸을 유지하고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무슨 뭐 파티를 한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막 그냥 먹자판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이나교에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뭐 지향하지 않고 절식한다는 얘기. 절식이나 채식은 비단 자이나교의 승려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수행자들이 음식 가지고 탈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보며 절제를 잃은 탐식이나 과식, 폭식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이나교는 불교와 닮은 점이 너무 많다고 해야겠습니다. 특히 상자부 불교 전통과 유사합니다. 남방 상자부 테라와다. 불교는 인도 밖으로 전파된 반면 자이나교는 인도 안에서만 금욕주의적인 고행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세계적인 보편적인 종교로서 이제 세계 종교가 되었지만은 인도 종교로 퍼져나갔잖아요. 인도 밖으로. 그런데 자이나교는 인도 안에만 머물러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 인도 경계를 벗어나면은 굶어 죽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인도 안에서만 존재하던 자이나교는 그 영역을 지금 이제 조금 넓히고 있죠. 명상 요가를 이주로 한 무소유 정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에 찌들고 잡식성이란 무절제한 음식 문화로 인한 몸과 마음의 불균형으로 비만,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금욕주의적인 채식과 절식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이나교는 서구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서구인들은 자이나교의 금욕주의 생활 방식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꼭 수행자적인 고행을 찬탄한다기보다는 자이나교의 채식이나 절식의 정신에 공감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양인들이 금욕주의 뭐 그 생활 방식이라기보다는 그 음식에 관하여 또 이제 절식하고 또 채식하고 이런 것에 매력을 느끼고 인도의 자이나교의 사원에 와서 이제 수행도 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명상 역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이나교 전통의 현대 서구인들에게 참고한다면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매력과 흥미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한 종교가 꼭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이런 채식주의나 절식을 통해서 은연중 무집착이나 무소유의 정신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이나교는 교조의 출신과 인간 형성, 지리적, 문화적, 문화사적 배경, 교단 성립의 경위도 불교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인도에서 하나의 종교로 성립된
이후 불교, 힌두교와 더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인도의 전통적 문화와 그 유형 무형의 유산에 대해서 자연학교를 무시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불교와 교단 간의 밀접한 교섭은 양 종교의 원시 경전에서도 여실히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이나교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인도의 종교와 이제 불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도의 종교에 대해서 힌두교, 자이나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자이나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자이나교는 불교보다도 더 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더 금욕주의적이고 더 고행주의적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 원칙을. 그리고 불교는 인도 밖으로 전파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고 자이나교는 아직도 인도 안에서만 존재하면서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은 또 서양 사람들은 그런 그 자이나교의 채식주의와 절식하는 어떤 그런 면이 좋아서 또 그 명상 그래서 그런 힐링 차원에서 인도의 자이나교의 또 매력을 느끼고 찾아와서 그 막 간접적인 그런 또 짧은 기간에 그런 수행을 이제 하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이제 얘기고 그러니까 동양에서 중국, 한국, 일본에서 유불선 삼교, 유교, 불교, 도교가 밀접한 이웃 종교로서 이제 서로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인도에서도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시크교 지금은 뭐 시크교는 그 이후에 중세에 생긴 거지만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는 좀 유사점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21세기 현대 이제 한국에는 지금 다종교 시대가 됐죠. 다종교.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형이 이제 자꾸 이제 변합니다. 변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종교 시대에 이웃 종교도 또 알아야만이 나의 종교를 더욱더 또 이제 그 발전시킬 수가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9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